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22일 오후 3시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비상국민회의는 창립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이 건국 7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는데 정권을 떠받치는 광범위한 좌파 세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체제 변혁과 국가 파괴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우 외환이 왔다는 뜻이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고 천안함 폭침 주범을 초대하는 등 국가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좌파 포퓰리즘과 국민 세금 낭비로 국가 경제 발전의 기틀도 파괴하고 있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로 세계사에 우뚝 선 기적의 이 나라를 급진 좌파 포퓰리즘 정권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면서 애국 자유 민주 세력이 총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각계 지도급 인사와 시민 대표 약 2천 명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유명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출신이고 올해 82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이어서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올해 여든이고 민주화 운동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24년 동안 정치 현장에 있었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할때 사회를 보았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그 소란 속에서 소추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입니다. 이노전 총리는 짧은 인사말에서 아주, 문학적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생일과 자랑스러운 역사도 박탈하여 그림자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 표현이 참 절묘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림자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기와 정체성과 국민의 안전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생일을 박탈하고 역사를 짓밟고 그리함으로써 그림자 없는 나라를 만든다. 그림자 없는 나라는 유령이죠. 유령 국가라는 뜻입니다. 유령, 생일 없는 사람은 사생아 취급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한 나라가 그림자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란 배가 지금 돛도 나침반도 없이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세계가 잘못됩니다. 왜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민주 간판을 걸고 신생 독립국가로서 출발해서 이 정도로 성공한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세계사가 잘못된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돛을 달고 닻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한 10여 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아주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조갑제 TV에 들어오시면은 노전 총리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 두 분의 연설이 올라 있으니까 꼭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연설에서는 한마디 뺄 것이 없습니다. 여든을 넘긴 분이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첫째, 종북 주사파 세력이 청와대를 점령하였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사파는 이 철학파가 아닙니다.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이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그림자 없는 나라처럼 유령 국가로 변한다, 이런 뜻이죠. 박관영 전 의장은 김일성주의자인 통혁당 사건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말한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다. 북한에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언론이 침묵하여 국민들은 지난 1년간 눈뜬 장님으로 살아왔다. 정부가 내어놓은 개헌안은 평생 정치를 한 나도 처음 보는 위험한 문서다. 개정안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위헌이다. 국민 공청회 한 번 열지 않는 등 국민과 국회를 바지저고리 취급한 것이다. 자유민주 체제를 변혁시키려는 업무라고 봐야 한다. 연방제로 가려는 목적을 가진 개헌안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박관용 의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장은 그렇다면 이 정권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뭐냐? 좌익혁명으로 봐야 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종북 주사파 세력이 청와대를 점령한 것과 연관되는 것이죠. 종북 주사파 세력이 청와대를 점령하였으니까 개정안은, 헌법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연방제 공산화 통일로 가기 위한 개헌안이고,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좌익혁명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익혁명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박 의장은 그 근거로서 촛불 시위에 등장한 구호가 뭐였느냐? 노동자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 미국에 반대한다.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촛불 정신이란 게 뭐겠느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나온 역사 교과서는 6.25 남침도, 새마을운동도, 자유민주주의 건설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계급투쟁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계급투쟁,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계급투쟁론자로 규정한 것이요. 이것도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계급투쟁론자들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가당차는 인종주의적 구호로 서로 연계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 노동당 정권도 계급투쟁론자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계급투쟁론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계급투쟁론자들끼리 만나면은 자유민주주의자들끼리 만난 것처럼 서로 의기투합하고 통하는 게 많은 것은 가치관이 같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박관영 의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처칠은 싸우다가 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싸우지 않고 지면 희망이 없다는 유명한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The Darkest Hour, 그 남자 주인공이 아카데미상 주연상을 받았습니다만 그 영화의 이 대목이 아주 감동적으로 나옵니다. 박관영 의장은 오늘 우리의 행동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면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뭘 할 거냐에 대해서. 어느 총리를 지낸 사람이 보수를 괴멸시키겠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소위 진보를 괴멸시키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토론과 비폭력 정신에 입각한 평화적 시위로 싸울 것이다. 아주 근사한 대안입니다. 첫째, 어떻게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게 숫자에 따라서는 30% 40%가 됩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겠다고 합니까? 이것은 계급투쟁론자들이 이른바 적대계층을 숙청하겠다, 학살하겠다, 강제수용소로 보내겠다, 말살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이 말은 국민의 한 30%를 괴멸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계급투쟁론자가 아니면 절대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계급투쟁론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에서는 어떤 잘못을 집단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개인의 잘못으로 규정해서 상주고, 잘하면 상주고 못하면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를 적으로 생각하고 괴멸시키겠다. 더구나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데 대해서 박관용 자유민주진영의 대표 선수인 박관용 전 의장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벌써 이 말을 하는 순간 좌파 세력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너희들과 같이 놀지 않겠다. 다른 방법으로 싸우겠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토론과 비폭력 정신에 입각한 평화적 시위로 싸울 것이다. 조지 오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조지 오웰이 공산주의와 싸울 때는 똑같이 광신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관용 의장이 머리를 쓴 것이 정정당당한 토론을 하자. 민주주의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법을 어기지 않겠다. 비폭력적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의 무기가 뭐냐? 박관용 의장의 말을 미루어 보면, 첫째, 우리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적과 싸우는 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헌법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헌법적 응징이 가능합니다. 그게 탄핵이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으로 싸우겠다는 것이죠. 정정당당한 토론을 하겠다는 것은 진실을 무기로 싸우겠다는 것이죠. 진실. 그리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박관용 의장의 말에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진실로 싸운다. 헌법으로 싸운다. 그러나 싸우는 방식은 공정하게 한다. 저는 이게 우리 우파 진영의 싸우는 3대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헌법, 공정성. 이제 두 분이 온건, 평소에 참 온건한 분입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전 두 분과 뭐 30년 넘는 인연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기자로서 두 사람을 만나서 취재하고 메모하고 한 입장입니다. 두 분을 만나면 마음이 놓입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확신이 강하고 이 세상을 넓게 보는, 본질적으로 보는 분입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그분의 언행이 항상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균형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밑에서 비서실장 2년 했지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비판적 입장을 가진 분이었어요. 두 분이 이 비상국민회의를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사람을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의 힘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50대 이하의 워킹그룹이 있어야 돼요. 만나서 분석하고 연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당당하게 토론하고 평화적, 비폭력 평화적 집회를 이어가고 필요하면은 헌법을 동원한 뭐 탄핵, 고발 등을 할 때는 역시 실무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국시민들은 팔로우십을 보여줘야 됩니다. 리더십이 중요하듯이 팔로우십도 중요합니다. 리더를 밀어주는 것, 대동단결해서 밀어주는 것,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합격 정신으로 모처럼 생긴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를 밀어서 노전 총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세계가 잘못된다. 대한민국의 품으로 이 정권이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이 나라의 진로가 다시 대한민국 노선으로 즉 자유, 반공 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돛을 달고 국민들이 뭉쳐야 되죠. 그리고 닻을 내리자. 모재봉, 박관용 두 분의 권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